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 이슈들을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리는 이슈 유튜버 빵꾸석 TV 빵꾸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 유상철 감독님의 안타까운 부고 소식에 M1 박지성이 비난을 받고 있는 황당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보시죠.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버린 고 유상철 선수이자 감독님. 유상철 감독님은 항암 치료로 인해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예능에도 종종 나오는 등 건강한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버렸죠. 이에 축구계 인사들이 장례식장을 찾으며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피파, K리그 각 구단, 최용수, 홍명보, 황선홍, 안정환, 이천수, 이영표 등등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가운데 박지성이 유독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성의 아내 김민지의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인데요. 조문 X, 좋아 X, SNS나 유튜브에 흔한 추모글 X, 와 독하다 독해, 무슨 원수였었나? 박지성 진짜 유상철 빈소 조문 안 온다고? 진짜 인간이 맞냐? 히딩크도 몸 안 좋은 와중에 추모 메시지 보냈는데 박지성은 내성적이어서 추모도 쑥스럽나봐. 야, 네 남편 개고기 먹느라 바빠서 조문 안 가냐? 일단 욕이 없는 댓글들만 제가 뽑아왔는데도 굉장히 저급한 내용의 댓글들이 현재 시시각각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지성이 고 유상철의 장례식장에 가지 않아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갑작스러운 비난에 박지성 측근은 박지성은 지금 영국에 있다, 이렇게 장례식장에 불참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성은 현재 조문을 안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와봤자 2주간 자가격리가 되어서 장례식을 49제로 하지 않는 이상 박지성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유상철 감독님을 추모하는 척하면서 박지성한테 비난을 가하는 빡대가리 식기들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상철은 건강이 호전되어 예능에도 자주 나왔죠.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췌장암이 급성 재발을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성이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유상철 감독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질지 알았겠습니까? 박지성이 무슨 신내림 받은 무당도 아니고 타이밍 맞춰서 아, 상철이 형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될 것 같으니 런던 일정은 취소하고 병문안을 가야겠어.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럼 지들은 주변의 친한 형 혹은 선배가 기침 한번 하면 회사에다가 15일 연가 몰아내고 학교도 결석하는 등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친한 형 병간호 들어가겠네요. 기침 한 번이 급성 폐렴으로 악화되어서 니들이 좋아하는 형 혹은 선배가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식기들은 박지성 까인 겁니다. 한마디로 억지로 까내리는 거죠. 만약에 박지성이 조문을 갔잖아요. 아마 갔으면 갔다고 지랄 발광을 했을 겁니다. 박지성 조문 가서 기자들한테 사진 찍히려고 갔다, 이렇게 나올 게 뻔합니다. 또 박지성이 조문 가서 슬픔에 못 이겨 얼굴이 굳어 있으면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가식적으로 슬픈 표정을 지었다는 둥, 조문 가기 싫은데 얼굴 도장을 찍어야겠어서 표정 썩은 거 봐라, 아주 억지로 까내리는 모습이 안 봐도 훤합니다. 억가 식기들 마음에 들려면 아마도 박지성이 유상철 선수의 부고 소식을 듣자마자 식음을 전폐하고 산속에서 따로 초가집을 짓고 3년상을 지내야지 그때서야 박지성은 진정성이 있군 할 식기들인 거죠. 근데 또 그 중에 또라이들은 3년상 치르고 박지성을 또 깔 겁니다. 좋아하는 선배이자 형이랑 같이 무덤에 안 묻히고 뻔뻔하게 살아있냐고 말이죠. 박지성이 알아서 본인 스타일대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을 겁니다. 지들 말대로 장례식장에 좋아 그거 풀떼기 보낸다고 그게 진정성입니까? 박지성이 앞으로 마음속에서 유상철 선수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추모하는지는 박지성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좀 추모를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는 니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유상철 부고 소식에 영상을 만들어 올려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기라도 했지. 씨발 한다는 건 입만 살아서 남한테 악플이나 다는 놈들이.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새끼들은 유상철 감독님 부고에 슬퍼서 애타게 박지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척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좀 짜증이 나서 좋지 않은 어휘를 사용했다는 점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쓸데없이 감미로운 클로징 막 듣고 가시죠.
욕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